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바로 데스 포레스트. 오늘은 제가 공략이 아니라 공략을 배워보는 입장에서 김앤팔 씨 데스 포레스트의 왕차. 데스 포레스트 하면 생각나는 남자 바로 자신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 왼팔이가 이쪽에 살았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내가? 이 게임을 잘하는 바로 김앤팔 씨를 모셔서 한번 공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팔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쉽지. 사실 지금까지 장난친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여태 것까지는 이제 조금 장난쳤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다. 원숭이를 닮긴 했어. 누가? 그건 말 못하지. 신고할게. 이것도 세 번째 신고네. 자, 여기서 초보들은 그냥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뭐 나왔어요? 다 피했죠? 피한 거요? 네. 뭐가 나왔어요? 뭔가 아니, 그 괴물 같은 거 나왔을걸요? 자, 여기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약간 개기월식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봤죠, 봤죠, 봤죠. 오, 지씨, 개기월식도 알아. 하나, 나 이과생이잖아. 와. 자, 여기서 오른쪽. 그 다음에 아까 프리님은 잘못했어요. 여기서 약간. 동산 낭비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꺾으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 여기서도 바로 오른쪽 꺾고 쭉 직진. 자, 아까 배터리가 프리님 같은 경우는 한 칸 남았었는데 전 지금 두 칸이죠. 네. 그 말은 배터리까지 지금 여유롭기 때문에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목숨이 아까우세요? 예? 그렇게 목숨이 아까우시냐고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에? 무슨 논리죠? 자, 이렇게 빨리 가면은 이 대갈통 귀신이 못 와요. 당신은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왜요? 죽으려고 한 자 살 것이고 살려고 한 자 죽을 것이다. 당신 죽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이 배터리까지 먹을 수 있죠. 자, 아까 푸르님과 저의 동선 차이 느끼십니까? 제가 좀 더 인코스로 돌고 있어요. 이런 게 공략 방송. 자, 여기서 왼쪽. 아까 푸리님이 여기서 왼쪽 갔는데 사실 왼쪽 가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가 더 가까워요. 왜 그럼 그렇게 말 안 해줬어요? 그때는 몰랐죠. 자, 이렇게 가면 훨씬 빠르죠. 배터리도 훨씬 많이 남았고. 저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와, 인코스 오졌다. 자, 오른쪽. 오른쪽. 여기 맞아요? 아, 지금 정답 훈수 드세요. 저 지금 이 게임 초고수로서 지금 게스트로 나오는 건데? 맞네요? 예. 잘 하시네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네. 이거 사실 여기서 뒤 돌아서 엉덩이로 먹어주면 굉장히 쉬워요. 아. 엉덩이에 주머니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는. 가끔 손 불편할 때 엉덩이로 잡거든요. 와, 아나레모. 뭐라고 뭔 말이야. 뭐라고 또 신고한다. 신고 네 번째예요 지금.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면은. 자, 일단 여기서 나가는 길까지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을 제가 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네. 들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좀 사운드가 안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프리님도 조금 조용히 해줘요. 여기서부터는 괴물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오디오가 섞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세상 시끄러우신데요? 제가요? 네. 자,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앞에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져야 돼. 자, 오른쪽 딱 붙어서 이렇게 낭비를 한 번도 안 해야지 나갔을 때 안 죽어요. 오. 낭비하면 그때부터 죽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제 배터리가 지금 빨간색인데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 오른쪽에 배터리를 먹고 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저거 남의 거잖아요. 주웠잖아요, 제가. 주우면 다 님 거예요? 그렇죠. 님 집 주스러 가요, 제가? 전 집 빚이에요. 넌 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가주면 돼요. 지금 뒤에 아까 그 공룡 괴물이 따라오는데 네. 이 공룡 괴물이 여기까지 못 들어오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아... 얘는 왜 저러는 거죠? 팔각도를? 팔각도요? 네. 지금 부끄러운 상태라 그래요. 아하하.
왠지 약간 목소리가. 자, 여기서 약간 뒤쪽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뺑뺑 돌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도는데요? 거의 탑플레이드인데요? 아, 이쯤까지 와야 돼, 이쯤. 그럼 얘가 오거든요? 안 오는데요? 얘가 한. 자, 그냥 유인해줘도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옛날엔 빨랐는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얘가. 왜 저래, 왜 저래! 바람개비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얘가 네. 엄청 느려요. 얘가 멍청하고. 그래,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그런 거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저는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 일단 여기 나가는 지금... 길에 배터리 하나 먹어주고요. 왜 말을 무시하세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방금 죽을 뻔했던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죽을. 자, 여기서 좀 빠르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갈게요. 오케이. 밑에 개 많아. 여기가 돌에 붙어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저 괴물이 따라 올라와요. 이 돌을 올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붙어서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보고 따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오케이, 쌉 집중. 공식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먹고 바로 이쪽으로. 그 녀석 오거든요. 자, 이 녀석이 올 때 지금. 뭐야? 왜 이리 앙 앙증 막?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벌레 같은 공략. 바퀴벌레 생존법. 바퀴벌레급 왼팔. 바퀴 왼팔. 지렸다. 잘하시네요. 신고 5번 했고요. 자, 이제 오토바이 쪽에만 가면 되거든요. 부품이 4개를 모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면 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아무것도 없음. 없진 않은데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이 도로 끝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타는 동안은 맞지 않나요? 타는 동안에도 맞는데 빨리 가주면 돼요. 자, 이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갈 때 괴물한테 잡히거나 어디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아, 부딪히면 죽는구나. 운전까지. 오, 깔끔한 턴. 아, 이렇게 점프. 아, 이제 나보고 깨라고요? 아, 그쵸. 아, 왜냐면 이게 깨버리면은 이게 영상이 또 재미가 없지. 그럼 내 걸 볼 필요가 없지. 그쵸, 그쵸. 사실 이렇게 되면 내 유튜브 보지. 아, 이거는 나에 대한 배려라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아, 역시 잘하시는 분은 뭔가 다르시네. 그쵸. 예, 혹은 것만큼 인심도 넓으시네, 그냥. 그쵸. 키보드 이상하다, 이거. 20 몇만 원짜리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이지 않는 괴물을. 진짜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 안 죽네? 업데이트 됐나? 제가 이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 개기벌씨 무빙! 좋았어, 무빙!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이거 솔직히 이번에 못 깨면은 네. 그쪽은 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건가요? 그쵸. 일단 풀숲 들어가서 계단 위 올라가고 지리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른쪽 풀숲 들어가셔서 나의 위치를 숨겨주고 치코리타처럼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여자애를 만나야 되나요? 안 만나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오! 웬! 웬! 좋았어. 여기서 배틀 하나 먹고 뒤로 템 하나 먹고 문 열고 완벽하게 여기까지. 자, 지금 머리 귀신이 없다는 건 루트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 역시나. 이것이 바로 엠파리의 제자. 진짜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 내려갈 때 배터리 하나 먹어주고. 오케이. 에어 워킹. 오케이, 맞습니까? 좋았어. 자, 여기 루트 다 외웠죠? 다 외웠죠.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웬? 봐보세요. 오! 여기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빠르다 했죠. 네. 여기서 왼쪽.
게임. 7인호 봤습니까? 쩔었다 쩔었다.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데 좀 믿어요. 절 믿으세요. 난 날 믿는다. 울지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 스승 뿌듯합니다. 너가 믿는 나를 믿어. 명대사.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나레몽 빙이 엉덩이로. 좋았어 좋았어. 엉덩이에 꼽는 건가요? 바퀴를? 당연하죠. 그 사이에? 조금 고난이도 이동속도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진 표현을 못했네. 과략근은 힘이 중요한 부분이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완벽합니다. 이제 나가서 아까 그 오토바이 나가는 문만 열면 되죠. 그리고 아이템 하나 먹고 납자라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 소리가 약간 불안한데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오른쪽 붙어야 돼요. 저 앞에서 지금 말고 여기 오른쪽 붙고 바로 왼쪽. 됐다. 그 타이밍 됐다. 일만 안 죽는다. 됐다 됐다 됐다. 성공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여기 위에서. 아 이거 늦었어. 그냥 집중해야 돼. 오른 이 다음에 오른쪽 눌러? 응. 아 사실 쭉 그냥 쭉 직진해도 돼. 오케이. 이 배터리로 될까? 가는 길에 배터리 하나 있어. 저거 앞에 보이지? 어. 저거 약간 스치듯이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 그거 쌉자래요. 오케이. 운명처럼 고소. 됐어 됐어 됐어. 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돼. 왜냐면 지금 배터리를 우리가 하나 안 먹고 그냥 왔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배터리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어. 자 앞으로 한번 빼주고 뒤로 빼주고. 완벽한 주차.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 녀석을 유인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망했다 망했다. 방금 뭘 본 거니? 마이 아이즈. 오 마이 가시 가시 가시. 자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여기서 깰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 이 녀석을 유인해가지고 아까 그 아이템 먹듯이 지금 말고 지금 그렇게 하면 죽지. 오마이갓! 오우쉣! 봤어요! 아, Unbelievable! 이것이야 이것이야.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그것이야. 백무피. 와. 와. 이건 이게 공략이지. 이건 혁명이지. 어려운 걸 알려주는 이것이지. 아, 어, 캔노. 와, 미쳤다. 와, 방금 그건 진짜. 이것이 공포게임 고인물 두 명의 콜라보. 와. 자,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죠? 앙증맞은 우리 친구. 자 아까 그 컨트롤을 하면 여기는 진짜 너무 쉬워요. 아까 그 컨트롤에 10%만 실력 발휘하면 되는 부분. 어 잠깐만 살짝 살짝 불안 살짝. 오케이 나 믿었어요. 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지. 아 나도요.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됐 됐 됐. 오토바이까지만 가면 돼. 자 내려갈 때 공룡이라든가 아까 그 머리 귀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하게. 혹시나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센스 발휘해요. 오케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센스 빼면 또 시체거든요. 오케이. 없다 없다 그냥 직진함. 이거 괜찮. 오케이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센스 좋았다. 잠깐 망했다. 쟤 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불안해요 이거. 어 나이스. 걔 어디가.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거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빨리 타고 도망가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요.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잖아. 좋았어 좋았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토바이 타는데 키가 있나요? 예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타면 돼. 그냥 앞으로 가면 타세요? 그냥 가까이만 가면 돼.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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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됐어 됐어. 와 좋아. 됐어. 참고로 참고로 그 나무판자 탔을 때 키보드 W만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빠르고 누르면 안 돼. W만. 오케이.
인지했어 지금? 나 내려가자마자 오른쪽 꺾어줘야 돼.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 오른쪽. 완벽해! 쳐! 이거지. 클리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자란다. 그렇다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 어려워졌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급 두 명이 모이면 지금 얘도 빡친 거 보이죠? 너무 잘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표정 보이죠? 보였죠. 자 이것이 공포게임 공략. 아주 쉽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공략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요 댓글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스 포레스트 녹화 종료하도록 하지요. 후바 후바.